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레드 사이클론 장기예프. 칼에도 베이지 않는 강철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레슬러 동문으로 마이크 해거가 있는데요. 같이 레슬링을 시작해서인지 둘의 기술은 똑같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같이 활약했지만 장기예프는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당했고, 반면 미국인이던 마이크 해거는 큰 인기를 얻게 되고 훗날 메트로시티 시장까지 됩니다. 결국 미국을 떠나 룰이 없는 지하 프로레슬링 세계로 가는 장기예프. 장기예프는 너무 강력해 불검을 상대로 훈련하는데요. 그의 재능을 알게 된 러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는 장기예프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에 나가라는 지령을 받는데, 평소에 애국심이 투철했던 장기예프는 국가를 위해 스트리트 파이터에 참가하죠. 러시아의 위상을 드높인 장기예프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이 됩니다. 강력한 장기예프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파동권. 총과 칼에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유독 파동권을 무서워하죠. 일본 프로레슬링계에서 활약하는 소녀 레인보우 미카. 태그 파트너로 야마토 나데시코가 있습니다. 미카가 프로레슬러가 될 수 있도록 스폰해준 사람은 칸즈키 카린. 미카가 레슬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장기예프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그를 신으로 모실 만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예프가 조국의 지령을 받고 섀도우와 싸울 때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예프를 돕기 위해 함께 싸웁니다. 장기예프는 미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죠. 얼떨결에 섀도우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후 나데시코가 아닌 장기예프와 태그팀을 결성해 레슬러로 활약하죠. 스토리상 장기예프는 선역이지만 영화나 애니 속에서는 악당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빅토리와 영화 속에서 바이슨의 부하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선 마지막에 갑자기 선역으로 바뀝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주먹왕 라이프에선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하이스코어 걸 여자 주인공 아키라가 스트리트 파이터 고수로 나오는데, 그녀의 주 캐릭터가 장기예프입니다.